여러 가지 비교한 결과 하울링은 안 하고 짓기만 하는데 나아진 건지를 모르겠습니다. 하울링이 줄어들었다? 조금 좋아진 걸로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리씨님 질문이 깁니다. 요지는 이거예요. 집을 비우면 꼭 쇼파 위로 올라가세요. 이게 분리불안과 관련이 있을까요? 쇼파 위로 올라가는 것 자체가 문제가 아니라 쇼파가 올라가서 어떤 행동을 하는지가 더 중요할 것 같아요. 쇼파 위에 올라가서 뭐 하울링을 하는지 아니면 불안해서 왔다 갔다를 하는지 이런 행동이 더 중요해요. 쇼파 위에 올라가서 편하게 쉰다면 그냥 거기서 혼자 있을 때 쉬고 싶은 거예요. 너무 걱정 안 하셔도 됩니다. 그리고 마당에서 강아지들과 놀 때도 일부러 한 마리씩 놀아주는데 마당을 이용해 둘이 같이 놀아주는 방법은 없는지. 전 같이 놀아주셨으면 좋겠는데요? 굳이 왜 뭐 산책이야 둘이 대형견이고 내가 혼자서 컨트롤하기 힘드니까 저는 분리 산책하는 걸 추천드리지만 집에 마당이 있고 둘의 사이가 나쁘지 않으면 굳이 따로따로 놀아야 될까요? 저라면 같이 놀 거예요. 같이 놀고 터그도 하고 공놀이도 하고 대신에 기본 교육이 잘 돼 있는 상태에서면 좋죠. 뭐 공을 갖고 싸운다거나 이런 것들이 걱정되면 한 아이를 기다리게 하고 터그놀이를 하고 바꿔서 해준다거나 아니면은 둘이 그냥 자유롭게 뛰어놀 수 있는 시간을 뭐 따로 준다거나 둘이 같이 노는 거 저라면 둘이 같이 놀 것 같아요. 212님 집에 강아지 두 마리 중 하나가 분리불안이 심해서 제가 나가기만 하면 하울링하고 짖고 했는데 여러 가지 교육한 결과 하울링은 안 하고 짖기만 하는데 나아진 건지를 모르겠습니다. 네, 우선은 하울링이 줄어들었다? 조금 좋아진 걸로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충분히 한 2-3개월 정도 연습을 해보시고 더 이상의 효과가 없다라고 한다면 약물 처방 꼭 고려해보시는 걸 추천드리고요. 회던님 열심히 따라해봤는데 다른 건 다 엄청 잘하는데 문을 닫고 나가는 순간부터는 짖는데 그럴 땐 다시 그 전 단계부터 계속해야 하나요? 문을 연 채로 사라지는 것까지는 아주 잘 기다려요. 자, 그러면 어떻게 하면 될까요? 이 릴렉세이션 프로토콜을 저희 커뮤니티에 올려드렸잖아요. 이 단계는 잘해. 근데 바로 다음 단계는 죽어도 못해요. 그러면 이때부터는 보호자의 능력이 발휘됩니다. 전 단계와 이번 단계 사이를 더 쪼개세요. 저 같으면은 뭐 이렇게 돼 있을 거예요. 뭐 문을 연 상태로 나갔다 들어온다. 근데 그 다음은 문을 닫은 상태로 나갔다 들어온다. 이 중간 단계가 뭘까요? 문을 닫는 척 하다가 바로 열고 들어와서 보상한다가 되겠죠. 이것도 잘 못한다. 그러면 문을 살짝 닫는 척 하다가 바로 열고 들어와서 칭찬해준다. 만약에 1과 2 사이에 1은 잘하는데 1을 못한다. 그러면 여러분들이 1.5를 만들어야 되고 1.5도 잘 못한다. 그러면 1.2, 1.4, 1.6, 1.8 만들고 2로 넘어가면 돼요. 대부분 그런 식이에요. 그 안에서 조금 더 세분화해서 창의력을 발휘해서 교육을 만들어주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하루 천사와 양아치 TV님 네, 이름이 너무 귀여워요. 저희 개는 간식 먹고 엄마 올 때까지 잠잠해서 잘 기다리는데 그게 불안이 없어서 기다리는 건지 우울한 상태인 건지 진짜 마음은 모르겠어요. 사실 우울한 상태인 건 우리가 정확하게 확인을 할 수 없어요. 근데 잔다라고 하는 거는 그게 긍정적인 신호 중에 하나예요. 불안하지 않다라는 거거든요. 불안하면 어때요? 졸리지 않아요. 여러분들 치과에서 치료를 기다리면서 잘 수 있어요? 못해요. 시험 내가 되게 중요하게 생각하는 시험, 내가 되게 무서워하는 걸 바로 뒤에 해야 될 때 잠이 오나요? 안 와요. 그런 것처럼 불안한 아이들은 잠 잘 자지 않아요. 잔다는 건 우선 혼자 있을 때 내 감정을 충분히 컨트롤할 수 있고 어느 정도 불안이 있어도 그렇게 심하지 않다는 거예요. 너무 걱정 안 하셔도 돼요. 선생님 말씀 듣고 아답틸도 구매하면 도움이 될 것 같아서 디퓨저 형식으로 구매를 했습니다. 후기를 찾아다니다 보니 실내 환기를 해야 한다는 말이 있던데 환기를 하면서 사용해야 하는 제품인가요? 디퓨저가 없어도 환기는 해야 돼요. 네, 무조건 환기는 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저는 환기 추천. 이거는 우리 아답틸이나 뭘 안 해도 하루에 한 번씩은 환기를 해주는 게 좋잖아요. 네, 이거는 추천드립니다. 최현숙님, 제가 처음으로 생후 3개월 된 강아지를 키우던 중 아기에게 어떤 트라우마가 생겼는지 마룻바닥을 디디려고 하지 않고 하우스에서 나오려고 하지도 않아요.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 이 정도만으로는 쉽지 않아요. 우선은 발털 잘 깎아주시고 바닥을 미끄럽지 않게 해주는 것부터 시작을 하셔야 될 것 같아요. 더 많은 히스토리와 지금은 어떤지 그리고 혹시 다리가 아픈 건 아닌지 이런 것들을 확인이 필요한데 이 정도 정보로는 정확한 말씀을 드리긴 어려워요. 하지만 가장 의심되는 건 우리 마룻바닥은 사실 사람이 살기 편한 곳이지 강아지들에게는 어느 정도의 아이스링크와 같아요. 3개월 된 애기는 이 운동 조화가 잘 안 돼요. 그래서 막 걷다가 막 미끄러지고 넘어지고 하는 경우들을 많이 보셨을 텐데 그러다가 실질적으로 뭐 다리에 좀 무리가 갔다거나 아니면 그때 잠깐 아팠지만 트라우마가 생겼으면 다시 안 나오려고 할 수도 있어요.
그러면 그걸 억지로 하려고 하기보다는 마룻바닥을 조금 미끄럽지 않게 바꿔주고 차근차근히 자기 스스로 다시 그 트라우마를 이겨내고 자기 발로 디딜 수 있도록 도움을 주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서정민님, 밖에 나가서 카페 밖에 묶어두고 들어가서 주문하면 지나가는 사람한테 다짖어요. 이럴 땐 어떻게 훈련해야 될까요? 이거는 우선 그러지 말라고 하고 싶은데요. 아, 이게 미국이나 이런 데는 우리가 걸어가다 보면 카페나 이런 데 독팍이라고 돼 있어요. 강아지들 주차한다? 이게 맞는 말인지는 모르겠는데 강아지들 이렇게 묶어놓고 앞에 이렇게 뭐 가릴 수 있는 공간이나 이런 거를 두는 경우들이 있어요. 근데 우선은 지금 이 상황이 혹시라도 위험해 보이고 다른 사람들한테 피해를 줄 수 있거든요. 만약에 교육을 한다고 한다면 이런 상황들을 만들어 놓고 우리 릴렉세이션 프로토콜을 저 같으면 우선 집에서 시작, 그리고 야외 조용한 공간에서 시작, 그리고 이런 카페 묶어놓는 공간에서 연습해서 묶어놓은 상태에서 처음엔 보호자가 옆에 있고 기다려를 시키고 사람 지나갈 때마다 그 사람을 쳐다볼 때 타이밍이 중요합니다. 우리 강아지가 이렇게 묶어놨는데 누가 옆에서 이렇게 지나가요? 그러면 쳐다보겠죠. 이때 칭찬해야 돼요. 그러니까 처음에 많은 분들이 그냥 단계를 몇 단계를 건너서 교육을 하려고 해요. 예를 들어서 다른 사람이 지나가면 얌전히 기다리고 있으면 칭찬해야지. 이거는 한 단계 건너뛴 거예요. 처음에는 무조건 이 자극을 인식했을 때 사람이 지나가면 딱 쳐다보죠. 그때 옳지 아니면 클릭어 딱딱 누르고 보상해주고 이걸 계속 반복하다 보면 어떤 모습이 나타나냐면 다른 사람을 쳐다보면 보호자를 쳐다볼 거예요. 왜냐면 이 사람들 내가 쳐다봤을 때마다 보호자가 칭찬해줬으니까 뭐 없수? 하고 쳐다보는 거예요. 이제 그때 보호자를 쳐다보는 것에 대해서 칭찬하고 마지막으로 기다려 시켜놓고 다른 사람이 지나가도 짖지 않고 얌전히 잘 기다리면 그때 칭찬하는 게 더 효과적이에요. 그래서 이런 교육을 꾸준히 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이런 교육을 하기 위해서 응용할 수 있는 기본 교육들 꾸준하게 업로드 할 거니까요. 열심히 봐주세요. 네, 예은님, 저희 강아지는 밤에 혼자 못 있어요. 해지거나 잠깐의 외출도 힘듭니다. 그래서 아이 학원 저녁 픽업은 강아지 안고 왔다 갔다 해요. 동네 사람들이 왜 이렇게 무거운 개를 안고 왔다 갔다 하냐 물으시니 창피하기도 하고. 아, 제가 왜 웃냐면 제가 그런 경우가 많거든요. 저희 둘째 비숑 버블이는 한 8.5kg 정도 됩니다. 슈퍼 갈 때 얘도 콧바람 한번 씌워주고 싶어가지고 데리고 나가는데 또 발닦기가 나쁜 형한테 귀찮을 때가 있어요. 그러면 이제 9kg 되는 애를 이렇게 들고, 저보다 머리가 더 크거든요. 이렇게 그 아이를 막 이렇게 들고 가면은 왜 안고 가냐고 하시는 경우도 있죠. 이 친구도 결국 뭐냐면 아마 이러실 거예요. 낮에 보호자분들이 자주 나갔다 들어왔다 나갔다 들어왔다를 하셨을 거고 여기에는 익숙한데 밤에 외출하는 것에 대해서는 상당히 자기가 예측하지 못한 일일 수도 있어요. 그래서 저녁에 차근차근 시간 늘려보는 거, 낮에 잘 참는다면 이건 저녁에도 연습하면 될 가능성이 상당히 높아요. 그리고 예를 들어서 이런 거일 수도 있습니다. 제가 분리불안에 처방하는 약들이 세로토닌, 만족감을 높여주고 우리가 행복 호르몬이라고 부르기도 하는데 사실은 호르몬은 아니고 신경전달 물질이에요. 이 세로토닌이라는 신경전달 물질이 아침에 가장 높고요, 저녁에 점점 낮아져요. 우리가 저녁에 조금 더 센치하고 뭐 이런 느낌을 받는 경우가 이런 것 때문이라고도 해요. 그러니까 저녁에 가장 낮을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강아지들도 그러다 보면 밤에 이런 분리불안 증상을 더 많이 보일 가능성도 있습니다. 제이르니님, 사실 집을 비울 때는 분리불안이 없이 잘 있는데 차 태우고 어딜 가면 가만히 잘 있다가 내릴 때만 되면 문을 박박 긁고 소리소리 지르면서 뛰쳐나가려고 아무리 안아주고 간식을 줘봐도 소용이 없어요. 이제 8살 토이 푸들인데 점점 더 심해지는 것 같은데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이런 친구들 진짜 많아요. 어떻게 기똥차게 이 그 차가 멈추고 내릴 때를 아는지. 근데 뭐 우리도 생각해보면 충분히 이해할 수 있어요. 저 예전에 이전 차에서는 사이드 브레이크 올리는 소리 끽 소리가 나면 이제 불안해져요. 나랑 같이 가야 되니까 계속 그걸로부터 가족 자꾸 올려고 하고요. 최근에는 이제 차가 후진을 할 때, 평소에 후진할 일이 거의 없잖아요. 후진을 하려면 거의 다 주차잖아요. 그러니까 후진을 하기 시작하면 이제 불안해하고 어떤 아이들은 여기에 반응합니다. 목적지에 도착했습니다. 저희 상담할 때 상당히 많아요. 목적지에 도착했습니다. 근데 이거는 흥분도와 관련된 문제라서 저는 아주 쉽게 교육한다 하는 거는 어렵다라고 솔직하게 말씀드려요. 단 저는 그래서 뭘 가장 추천드리냐, 차 탈 땐 우리가 캔넬 교육을 해서 안전한 캔넬에서 차를 탔으면 좋겠어요. 나중에 이 부분에 대해서 한번 또 저희가 업로드를 하겠지만
실제로 아마 차 사고 났을 때 강아지들이 안에서 어떻게 움직이는지를 보며 깜짝깜짝 놀라실 거예요. 차 안에서 날아다녀요. 우리가 그리고 일반적으로 파는 카시트 이렇게 줄 매는 거 있죠? 차 사고 나면 다 끊어져요. 실제로 그런 영상이 있어요. 그러면서 조금 차 사고가 크게 나면 그 안에서 강아지가 날아다녀서 우선 우리 반려견이 엄청나게 크게 다치겠죠? 근데 그것뿐만이 아니에요. 7, 8kg짜리 아이가 요 안에서 돌아다닌다고 생각해보세요. 날라서 내 머리 치면 나도 크게 다쳐요. 그래서 실제로 이런 경우가 상당히 많습니다. 만약에 이런 부분이 있다라고 한다면 저는 캔넬 교육을 열심히 해서 차 안에서 캔넬 안에 타서 가는 거를 가장 추천드립니다. 톱밥이네님, 푸들 두 아이를 키우는데 큰 아이는 분리불안이 없고요, 작은 아이는 분리불안 증세가 있는데 식구가 다 출근을 할 때는 아무렇지 않은데 큰 아이만 안고 나가면 아주 난리가 나요. 그럼 보호자한테가 아닌 큰 아이 같은 푸들 누나한테 분리불안이 있는 걸까요? 네, 이런 경우 상당히 많습니다. 이게 분리불안인 경우도 있고요, 질투인 경우도 있어요. 저도 어렸을 때 그랬는데 엄마 아빠가 누나만 데리고 나가면 와 하는 거죠. 나도 데리고 가라고. 이게 분리불안일 수도 있겠지만 나도 꼭 가야겠다라는 그런 뭐 질투심이 좀 섞인 경우도 있고, 다견 가구에서 이런 상황들이 정말 많아요. 뭐 연습 방법은 짧게 외출했다가 다시 체인지해서 데리고 나갔다가 다시 들어와서 또 체인지해서 나갔다가 하는 방법들이 있는데 다견 가구에서는 사실 상당히 힘든 부분들이 있어요. 지금 우리가 이렇게 보통 얘기하는 문제 행동들은 수학으로 보면 거의 다 함수 미적분 정도예요. 어려운 부분들이죠. 근데 많은 분들이 아무것도 수학에 더하기 빼기 곱하기 나누기도 잘 못하는데 함수랑 미적분을 풀려고 하고 있어요. 그래서 저는 이제 영상에서 어떤 것들을 많이 보여드릴 거냐면 더하기 빼기 곱하기 나누기 그리고 방정식을 보여드리고 싶어요. 그래서 나중에 저희 놀러와 있는 영상들을 보시고 나면 더하기 빼기 곱하기 나누기를 해서 오늘 지금 많은 분들이 물어보는 이런 함수와 미적분도 스스로 풀 수 있게 하는 게 제 목표입니다. 우선은 저희가 오늘 준비한 질문은 다 답변을 드린 것 같고요. 제가 힘이 닿는 한 최대한 댓글 올려주시면 답변을 하도록 노력을 할 테니까요. 계속 많은 관심 부탁드리고요. 다음번에 더 좋은 답변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안녕.